작금의 시대엔 고추가 유행입니다. 특히 남성 향수품들에서 말이죠. 오토코노코라고 불리는 여자 그려놓고 남자라고 주장하는 캐릭터들이 씹덕들의 세계를 지배하게 된 지도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상황. 고추 달린 여자애로 보이는 장르인 오토코노코, 후타나이, 여장남자 TS는 사실 심리상 겹치는 부분도 있고 장르상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의 영역이 꽤나 고착화되어서 이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표현하지 않고 와, 이 캐릭터 여장남자 캐릭터네 라고 표현하며 분노를 하곤 합니다. 히데요시는 여장남자가 아니라 오토코노코입니다만? 이런 거 좋아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한강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위에 뜨는 이 영상으로 가주세요. 성별을 뛰어넘는 캐릭터들은 오타쿠들에게 뭔가 울림을 주는 모양입니다. 제 2D 첫사랑인 오랑고교 호스트부의 후지오카 하루이만 해도 남장을 한 캐릭터니 저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나 봅니다. 그리고 꼭 오타쿠만 겨냥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현실에서도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연예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찬양받기 마련입니다. 커피프린스 2호점으로 윤은혜가 얼마나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타쿠 업계에선 생물학적 성은 완전히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예쁜 캐릭터를 그려놓고 그다지 반향이 없으면 밑부분만 살짝 블룩하게 해서 남자 캐릭터입니다 라고 하면 더 인기를 얻게 되는 수준까지 다다를 정도로 이제 겉모습으로 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성형 오타쿠들은 이걸 10년 전부터 깨달아서 암컷 물고기든 수컷 물고기든 맘만 좋으면 그만 아닐까요? 라는 성별계의 흥묘병묘론을 내세우기에 이르렀죠.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퀴어에 열려있는 이유는 서브컬처의 본산이기 때문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닙니다. 오타쿠노코는 솔직히 게이 아니지 이거에 안 꼴리는 게 게이임 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게이게임을 부정하고 있는 남성향 오토쿠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성별을 넘나드는 캐릭터의 원조는 여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남성향 오토쿠들이 말하는 오토쿠노코와 BL의 캐릭터 분류인 미인수는 제가 봤을 때 일말의 차이점도 없습니다. 그나마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남성향 오타쿠의 오토쿠노코의 정신상태는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의 모습을 반영했고 BL에 나오는 미인수의 정신상태는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모습을 반영했다는 것 정도? 이게 개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때 국내 BL계의 바이블이라고 불렸던 돈이 없어라는 소설 만화의 사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오토쿠노코가 아니면 대체 누가 오토코노코죠? 심지어 OBA는 여자가 더빙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남성향의 최신 트렌드는 BL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돈이 없어 리뷰와 함께 남성향은 BL의 꿈을 꾸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지금도 남성향 작품에서는 동성애가 나오고 있지만 아니요, 그걸 소비하는 본인들을 하사코 오토코노코는 게이 아님?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성애를 다룬 작품들은 남성향보다는 여성향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BL이 여성향인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성 동성애를 다룬 백합도 여성향에 더 가까운 것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왜 동성애를 다룬 작품들이 여성향이 더 많은가? 왜 여성들은 동성애에 대한 이상한 판타지가 있는가? 왜 여자들은 무해한 게이 친구를 욕망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원체 분분하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성의 구도에 대한 여성의 불만입니다. 제 예전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만 이성의 구도는 낭만적인 동시에 불쾌한 요소가 많죠. 결국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리드하는 거친 남성상이나 화끈한 전기를 보고 열광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성의 구도에서 남성이 좀 더 주도적이고 여성이 비교적 더 수동적이며 남성이 과학적이고 여성이 피학적인 이 구도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게 되는 여성의 양가적인 모습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동성애는 기가 막힌 대안이 되죠. 남성적인 폭력성을 제거한 사랑을 보고 싶다면 백합을 보고 순수함을 느끼면 됩니다. 물론 아예 거기서도 거친 쪽을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인 백합계에서도 더 소수인 편이죠. 거친 모습, 남자다움 등을 보고 싶지만 여성이 대상이 되는 불쾌함을 제거하고 싶다면 남성으로 대상을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여성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남자다움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남성적 폭력성은 남에게 짬 때리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여성에겐 공감이 많은 편이지만 고통을 받는 남성은 알파노인 게 문화적 코드니까요. 두 번째로 남성이 시각적 자극에 더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여성이 총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반면 남성은 당장에 꽂히는 자극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코드 자체의 불쾌감을 남성들이 더 크게 받는 편이죠. 더 나아가서 여성 입장이든 BL이든 백합이든 어떤 포지션에서도 굳이 손해볼 게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위쪽에 있다고 불쾌감 느끼는 여성분? 하지만 남성에게 그것은 꽤나 본능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켜요. 제가 쓰면서도 지금 소름이 끼쳐요. 남성이 공한테만 이입하면 안 되냐고요? 이들이 주인공을 수로 쓰는데 어떻게 BL에서 공에 이입해요? 오토코노코 작품들은 대개 남자 시점에서 쓰이지만 BL의 미인수는 미인수가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도 꽤 차이점을 보이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애초에 BL이든 백합이든 순정만화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순정만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성 역할을 이성에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꽤 재미난 모양새가 나옵니다. 남성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월간소녀 노자키군에서 카시마 유우양이 호리 마사유키를 공주님 한끼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순정만화에서 흔히 나오는 시퀀스지만 남자랑 여자의 위치만 바꿔놓은 것으로도 꽤 재미있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성의 구도로도 만들 수가 있지만 백합이나 BL로 이런 구도로 만들어서 한쪽만 성 역할을 탈피하게 만드는 것도 꽤 재밌는 시도가 될 수 있죠. 이 짤에선 중년 남성이 공주님 한끼를 당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이 이후 당황을 하든 덤덤해하든 의외로 좋아하든 이렇게 해서 보기 힘든 모양새를 볼 수 있으니 맥락 중심의 순정 만화를 소비하는 여성들에게 동성애 작품을 안 볼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고 과거의 BL
아니 그 시절엔 야오이. 야오이를 소비하던 사람들은 대체 어땠는가 라고 물으면 위에 말한 말들이 전부 다 좀 무색해집니다. 최근 나오는 비일들은 내면이 어쨌든 외면은 그냥 잘생긴 남자 캐릭터지만 과거의 야오이 캐릭터는 한쪽은 미친 마초 캐릭터고 한쪽은 역해 쌍싸대기 구리는 미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평범한 체형의 남성 캐릭터들의 사랑으로 비일이 변모하게 된 것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야 드디어 떡대수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전에는 그냥 수축이 여자 역할이니까 역해같이 묘사하는 게 비엘의 정석이었다고요. 한국에서야 비엘이 2000년대 중반이야 떡대수였지 이미 일본에서는 귀추강경 같은 작품에서 같은 유형을 가진 캐릭터가 수도 하고 공도 하고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공수에 따라서 남자의 외모가 변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묘한 진리를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변해요. 왜일까요? 하지만 오늘은 한국에서 국한해서 말해봅시다. 일본에서도 나름 인기를 벌었지만 한국에서는 비엘의 바이블 취급을 받았던 돈이 없어. 이 책은 긍정적인 의미로나 부정적인 의미로나 비엘의 대표로 통곱했습니다. 비엘을 안 좋아하는 남성 오타쿠분이어도 저랑 비슷한 세대면 이 작품을 들어봤을 거예요. 간략하게 시놉시스를 설명하자면 사촌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서 같이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납치당한 주인수. 주인수는 자신의 몸을 1억 2천만 엔에 현금 다발을 들고 와서 일시불로 사겠다는 미친 집착 광공에게 팔려갑니다. 결국 그 남자는 팔려가면서 뭐 처음에는 결국 성적인 용도로 팔려갔으니 이래저래 반항도 했다가 말할 수 없는 짓도 당했다가 하지만 결국 이런 작품들이 늘 그렇듯 초반 부분만 지나면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려서 주인공이 사실 주인수랑 같이 잘 산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소재가 하드해서 그렇지 이거 따지고 들면 그냥 전형적인 순정 만화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왕자님이 그냥 신데렐라를 와서 납치해가고 강제로 이것저것을 시켰을 뿐 뭐 결국 사랑했으니까 해피엔딩이네요 하하 이런 느낌의 그냥 막장 신데렐라 스토리일 뿐입니다. 저 같아도 1억 2천만에 일시불로 준 남자면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BL의 대표주자치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BL의 대표주자였던 작품이라고 하면 뭔가 남자가 듣자마자 소머리 꼬이고 경악을 금치 못해야 될 것 같고 이미지만 봐도 깜짝 놀랄 정도여야 할 텐데 그런 게 궁금하신가요? 비교적 최근 작품 중 독보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안기고 싶은 남자 1위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의 일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나서 돈이 없어 이미지 보니까 좀 어떤가요? 시대의 흐름이 좀 느껴질 뿐 남성향에서도 나올 법한 정도죠? 당시 동인녀들이 불렀던 꽃수 혹은 미인수 유행은 그냥 헤테로 순정만화랑도 크게 차이가 없고 현재 남성향의 오토구노코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유행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실 민족의 위키 나무위키에 나오듯 BL계의 시초인 바람과 나무의 시 1979년 작품인 이 작품에서도 이 소년들 간의 사랑을 다루곤 했었습니다. 여성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가슴 크기밖에 없는 그 정도. 근본적으로 야오이 시작도 방금 제가 말했던 현대적 BL의 문화적 코드인 클리셰 파괴, 서사 속 성권력 정복, 현대적으로 주목받는 가치랑 상관없는 훨씬 더 욕망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자보다 예쁜 미소녀들이 쥐를 비비는 것을 보고 싶다. 한국에서 그다지 장르적인 작품이 익숙하지 않을 때 왕의 남자 이준기 씨가 여자보다 예쁜 남자로 스타덤에 올랐던 것을 생각하며 이런 욕망은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호기심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을 넘나드는 존재에 대한 묘한 끌림을 말이죠. 북유럽 신화의 로키도 암말로 변해서 애를 낳았다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마 프로디토스 같은 양성구유의 신이 존재한다든가 짐승돌 유행도 존재했었지만 남자 아이돌 팬덤은 언제나 고음 미소년 위주로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이 이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성형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남성형을 오토코놓고 천박하게 얘기하면 보추에 대한 인기도 결국 저 영역을 찌른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소비하는 패턴이 다르죠. 여성형에서는 수에 입해서 작품을 써나가지만 오토코놓고가 나오는 작품은 오토코놓고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가 드무니까요. 보셨다고요? 나기사 돈인지 맞나요? 돈이 없어와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보쿠노피코도 눈여겨볼 작품입니다. 돈이 없어는 여성향이고 보쿠노피코는 남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보쿠노피코 쪽이 더 얼굴이 남자상인 게 조금 재밌는 부분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남자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여자의 심리가 보쿠노피코의 캐릭터들에게 들어가 있고 여자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남자의 심리가 돈이 없어에 들어가 있다는 차이를 제외하면 겉모습으로만 보기엔 똑같아 보인다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이 남자의 심리 예상해서 만든 비엘 속의 남성성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만 구독자 기강을 좀 잡은 것 같으니까 기강이 해이해졌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제 BL 리뷰는 스탠바이 되어 있으니 긴장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